전도방송 언제까지 기다리냐?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 전우 방송 구독자 7,500을 돌파했는데요. 그 7,500번째 구독자는 우리 정일환 구독자님이십니다. 정일환 구독자님께서는 그 제 밑에 전화번호 나온 010-4087-9788로 문자로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기념품, 뭐 큰 거는 못해도 제가 차고 있는 이 참전 휘장, 이걸 하나 기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000 구독자도 제가 이걸 보내드리고 9,000 구독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만 구독자를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기념패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저도 하나 갖고 같이 두 개를 만들어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조금만 하나만. 이건 뭐 그렇고요. 하여튼 7,500 돌파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님들 나이도 많고 늙고 했는데 우리 노인 사회에서 7,500 돌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뭐 만 구독자도 돌파하리라고 믿고, 전 뭐 목표는 만입니다. 뭐 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뭐 만이면 많은 거죠. 오늘은 제가 월참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전우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또 월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나도 계속 스트레스 주고 이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와주는 거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 전우들이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자꾸 그 하면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한 대로 제 1단계 참전 명예수당을 2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32만원 나오죠. 그거는 우리 어느 근거에서 나오면 그 근거가 참전 유공자 단체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25 참전 유공자와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 이 두 군데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대상자만 32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매년 대통령이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작게 주면 주고 싶으면 작게 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대통령이 또 주고 싶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 예산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기재부에 또 그 예산하고 맞춰서, 국가 예산하고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2만원에서 만원씩 올리만 해도 뭐 상당히 계산 안 해봤어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 월남 전우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또 의교도 해당되잖아요. 의교. 그런데 월남 전우들 중에서도 32만원을 받는 전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5만이나 되지 않을까. 상위 군경 뭐 고엽제 등등 뭐 해가지고 뭐 무공순 이렇게 해서 그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6.25가 한 10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지만 6.25가 더 많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2만 원을 받는 것이
그 우리 열람 전우들한테는 크게 보면 대상이 확대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 공경에도 가 있고, 또이 고엽지에도 들어가 있고, 또 무공수원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면 무공수원은 뭐한 38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32만 원보다 더 많으니까 무공수원 거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월 처음에 32만 원 받는 대상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하여튼 그 32만 원을 100만 원까지 그걸 올린다 그러면은 목표는 200만 원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년에 4월 17일인가 4월 7일인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한 100만 원까지 금년 말에 예산 심의할 때 100만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최대한 받아내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3월 달에 하니까 2022년도 21년도 말 예산에 한 200만 원까지 받아내면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전 명예수당 인상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전 명예수당을 32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무공이나 고엽제나 할것 없이 다 100만 원을 받게 돼요. 물론 상위한테는 상위도 7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대상이 넓어지죠. 참전 명예수당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대상이 넓어지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5만이 10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예산할 때, 짤때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그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래도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것마저도 부담을 갖는다 그러는데 심지어 하물며 무슨 뭐 전투수당 뭐 3억이니 무슨 뭐 미지급 급여 뭐 12억이니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돼. 그건 뭐 물론 우리 권리를 찾는 건 좋아요. 그러나 찾아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일단 간에 그런 거 저런 거 이것저것 막 분산되면은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월참에다가 요구할 거는 다른 거다 말고 그냥 참전 명예수당 1단계 금년 말까지 금년 말에 100만 원 통과시켜서 내년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200만 원 만들어, 200만 원 통과시켜서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2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 하나만 해달라.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끔, 우리 요구도 단일화 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뭐, 전투수당 받아달라. 어떤 사람은 말이야, 뭐, 참전명예수당 올리다는 사람 별로 없고 보면은, 이상하게 무슨 뭐 포괄적 보상을 받아달라 뭐 이런 거 자꾸 엄은 거 택도 없는 거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이요 국회의원들이 그 만드는 법들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그 법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자기들 법률 그 실적 올리는 거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그거를 자꾸 거기에 말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국회 가가지고 말이야 사정하고 이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월남 참전 명예수당 그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국회 차라리 로비를 하려면은 그냥 기재부하고 저기 예산하고 국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가서 뭐 그때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공문을 만들고. 계속 경문을 만들어 보내고 또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근데 그 우리 이제 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월참회 회장이 섭외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야. 섭외력이 이제 없으면은 우리 전우들 중에서라도 섭외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뽑고 뽑아서 TF팀을 만들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TF팀 만들어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저기, 어디, 우리 고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뭐, 2, 3선 한 사람, 그리고 장군 출신이면 더 좋고, 이런 사람들 좀 영입을 해가지고, 모셔야 돼. 모시면서 심부름 시켜야 돼. 네? 가서, 이번에 가서 이거 좀, 로비 활동 해가지고, 이 법안 좀 통과시키십시오. 하는 우리가 우리 법안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공문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끔 사전에 작업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와서 가서 인사나 하고 말이야 공문이 하나 띠 보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최소한도 월참의 회장이면은 뭐 국회의원을 뭐안 했더라도 시의원 뭐 도의원이라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도 한 장성 정도 장성이 안 되면 말이야 뭐 정보 기관에 뭐 쟤는 뭐 소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몰라도 말이죠 뭐 안기부나 국정원이나 저기 보안사나 이런 데뭐다 대령급 이상 장군 이런 사람들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저 대기업에 말이야 무슨 좀 로비 활동을 좀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야 되지 이걸 회장하려면은 그런 사람을 부릴 수 알거나 그런 사람 영입해 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거나 그럴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돼요. 직접 안 해도 사람만 잘 섭외만 잘하면 돼.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제1군이라도 대장 출신이고 말이죠. 상위군인의 군경에도 대장 출신이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지금 무공수원에도 그렇고 말이 지금 사병 출신이 하는 데는 사병 출신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고엽제하고 우리 월차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병 출신이라도 국회의원을 좀 했거나 좀 정부 기관에 근무를 했거나 또는 저기 정부에 요래 관직이 좀 있었거나 이래 좀 이렇게 이런 쪽에 좀 경력이 있어야 돼. 인간관계가 이렇게 서로 창구가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사업이나 하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뭐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 월참의 제일 약점이야. 고엽제도 보면 그렇고 고엽제하고 월참은 그게 약점이야.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옛날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런 면에서 뭐 장군들 똥장군들 많고 말이야 개판치고 말이야 장군들하고서 말이야 더 건방지고 말이야 못한 놈들 더 많긴 많은데 그래도 저기 보훈처장을 만나거나 가서 뭐그 요새 보훈단체장들 만나서 골프도 한번 같이 치면은 서로가 좀이 수준이 레벨이 맞아야 돼 조금 레벨 차이가 나면은 조금 대우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내가 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내가 지난 어저께 이야기했지만은 양민학살이니 이런데 너무 우리가 깊이 개입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정부에 정치권에 맡기고 우리는 절차만 밟으면 돼. 그래서 우리 월참 안에 그냥 TF팀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 한두 명 양민학살 대처팀 이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문 만들고 학교에 보내고 방문하고 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는 그런 팀 하나 있으면 대응팀 하나 있으면 된다고 봐요. 너무 그 깊이 개입 안 하면 되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진짜 우리 목표를 해야 될 거는 참전 명예수당의 국제 수준으로 맞추는 것. 1단계 100만 원, 2단계 2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내년에 2단계 가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전에는, 병가급 규제 폐지하고, 유가족 승계하고, 이두 가지는 참전 유공자법을 개정을 해야 돼.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예산만 따면 되는데 이두 가지 유직 선거하기 병가급 규제 폐지는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병가급 규제하고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유가족 승계 조항은 우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에 조항만 병가급 규제한다, 이걸 규제 폐지하는 걸 폐지한다고 폐지식품을 빼면 삭제하면 되고, 유가족 유가족한테 승계한다는 조항만 하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보훈처에서나 국회에서 말이죠. 법을 개정해가지고 올리는 우리 정우신문 전원뉴스에도 보면 그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개정하는 건 가끔 한 1년 한 서너 건씩 나와요. 그 생각보다 쉽게 해요. 그건 누가 하느냐. 이건 좌파 정부나 우리 청와대에서 지시만 있으면 그냥 바로 해. 그건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하려면은, 청와대나 좌파나 이런 쪽하고 우리가 연대를 잘 해야 돼. 그런 연대를 하고 중립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서로 협조를 해야 돼. 억지로는 안 돼.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야 우리는 다 잘해야 돼. 야, 국회 법을 통과하려면 말이죠. 뭐 여당에서 해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야당에서 또 반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야를 다 잘해야 돼. 여야 자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월참에서 사람 대인관계 이런 걸잘 TF팀에서 잘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대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룰 수 있지 않냐. 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뭐 퇴직금이 어떠니 말이야, 뭐 전투수당이 어떠니 그런 거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돼. 우리 저뭐 미지급 봉급이라니 이런 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제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상정도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거를 또 법률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들 중에서 좀 비슷한 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수정하면 돼. 우리한테 맡게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진상조사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급 봉급 90%에 대한 거뭐 불회의제 보고서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몇개 조항을 바꿔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만든 지금 그 10가지 법안, 지난번에 내가 방송을 했지만은, 10가지 법안도 보면은, 거기에 뭐 50%, 60%, 70%, 80%, 뭐 이렇게 다 분위기 다르게 하고, 무슨 포괄적 보상 나오고 말이야. 별의별 소리 다 나오잖아. 그거를, 누가 그걸, 저기, 그걸 통일시키는 것만 해도, 하나로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어려운 작업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너희들 하든 말든 놔놓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만 우리는 단일화를 밀고 들어가서, 이거 통과시켜달라, 이거 통과시켜달라 하고, 밀어붙여야 또 될까 말까인데, 이건 뭐, 그거 언제 상의하고, 언제 토의하고, 언제 통합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말이죠. 안 돼요. 우리 법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월참에, 원하시면 언제든 내가 가서 만들어 드릴게, 내가. 근데 월참에서 필요로 해서 해달라면 내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내가 만들어 봐도 소용이 없어. 무슨 저기, 저, 뭐야, 그, 양민학살 대처 공문 뭐 이런 게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나 A4 한두 장으로 요약해가지고 딱, 그 저기, 뭐야, 그 장황하게 뒤에다 막 이렇게 막 붙일 필요 없습니다. 증거 자료는 뭐 전부 시키더라도 딱한 장에 요약해야 돼. 만화에 두장 요약해가지고 그 공문 보내고, 정부 여론이나 국회나 다 보내고 할수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좀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삼성에서도 제가 한 7년을 근무하면서 가보니까 그 삼성의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공문 하나 만들라 그러면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하나 못 만들어 와. 지금 뭐 하고 있냐? 언제까지냐? 뭐 내가 탁 만드는 걸 하도 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내가 손댈 수가 없으니까 다 막,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딱 했는데 안 가져와요. 응? 모든 업무가 실시사항, 예정사항 있잖아. 예정사항에 계속 남아있어. 실시로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할수 없이 가져와봐. 가져와서 만들면 저는 뭐한 두세 시간이면 그거 만들어요. 기분 나, 뭐, 제 자랑이죠. 뭐, 제 자랑인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은, 마음 먹기, 뭐, 마음 집중하면 쉬워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1년 365일 가지고 있어도 못해. 방법을 알면은 한 시간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요약해가지고 핵심 뽑아내는 거는 한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있어요? 그런 거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돈안 받아. 언제든 부르세요. 뭘 그렇게 뭐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부르세요. 제가 해드릴게. 존경하는 우리 이화종 회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나이는 좀 많아도 일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 잘 모시고 잘 받들고 해서 일이 잘 돼도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해달라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물론 뭐제 체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뭐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서 뭐 필요한 거 중요한 거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충성. 1, 2, 3.